시합을 살아내시나. 왜냐하면 너가 신랑을 보면 아버지 자르고 자꾸 와. 신랑이 명이 좀 짧아. 아버님, 제가 짜장이 생각하는 부분 좀 있거든요. 우리 기준은 뭐 궁금한 것도 없는데. 맞아요. 뭐 하러 왔어? 어떻게 하면 조금 진호보다 잘 살 수 있어요? 그래도 잘 살았잖아. 맞아요. 근데 신랑하는 일이 들쭉날쭉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신랑이랑 지금 따로 있거든요. 너는 직장 때문이라도 주말 부부 해야 된다. 예, 지금 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신랑이 자꾸 안 내려오려고 하고 너무 또 직업이 들쭉날쭉해서 왜 눈물이 눈물이 나지? 죄송합니다. 우리 임시 기주야, 사주팔자를 모르잖아. 열심히 사는 건 맞다. 신랑도 엄청 열심히 살고 너도 엄청 열심히 살고 부지런해. 근데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약간 직성이라는 게 있지. 남자 같아.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. 하면 되지. 내가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라고 대처 능력이 좀 빠르고 좀 긍정적이야. 신랑은 남자인데 여자 같아. 소심하고 막 고민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되며 이게 다 지한테 있어야 결정이 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항상 니를 보면 막 이렇게 쫓는 것 같은 거야. 네가 신랑은 막 후치는 거야. 맞아. 빨리 가자고 막 이렇게. 신랑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. 너랑 있으면 엄청 답답한 거야. 니는 신랑을 보면 답답하지. 왜 남자가 저거밖에 안 돼. 진짜 그런 생각 하는 거야. 근데 신랑은 저 뭐야. 그러지 마.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. 여유를 가져라. 그리고 사주에는 너희 둘 아까 그랬지. 직업 때문이라도 좀 떨어져 있어야 서로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. 그게 명길다 하는 거지. 명땜을 하는 거야. 신랑이 명이 좀 짧아. 명이 짧다고 해서 일찍 탁 죽는 건 아닌데 이런 액땜, 떨어져 사는 것도 액땜이고 혼자 살면 진짜 불편한 게 많잖아.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고 일은 들쑥날쑥한 게 시작은 있는데 사주에 끝이 조금 자꾸 깨져. 용두사미 같아. 맞아. 좀 그런 게 있어요. 항상. 그리고 인덕이 참 없어, 신랑이. 사람의 덕이. 인덕이 없다 보니까 일은 꼼꼼하고 열심히 하는데 공은 딴 사람이 자꾸 먹을 일이 생기고 그러고 딱 이렇게 내 걸 확 챙겨오지를 못해. 그러니까 자꾸 치는 거야, 사람한테. 그래서 그런 기운에 그걸 명땜이라 한다, 사람이 살면서. 내가 명이 짧으니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명이 없으니까 복을 자꾸 명땜으로 써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크게 다칠 운이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직업에 자꾸 환란이 들어서 잠시 쉬어가야 되든가.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다쳐오니까 그렇게 티를 내야 되는 거냐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고. 자기들 그러고 싶나. 그걸 네가 잘 닦아주고 우리 신랑 안 다치게끔 뭔가 그런 대비도 해주고 이런 게 있으면 좀 피해도 가게끔 해줘야 신랑도 네하고 마음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직진을 하든 자러 가든 우러 가든 이게 한계가 될 건데 막 하고는 싶은데 신랑은 너무 자기 명이 본능이거든. 이렇게 하면 다칠 것 같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. 또 그걸 막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데 본능적으로 니를 자꾸 밀어내는 거야 그걸. 너가 시합을 살아계시나? 사실 두 분 다 살아가셨어요. 그치? 두 분 다 명이 짧기도. 왜냐하면 너가 신랑을 보면 아버지 자르고 자꾸 와. 불쌍하다. 내 새끼야. 해준 게 없고 애비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게 크게 해서 미안하다. 눈물을. 근데 아버지들이 명이 없어. 니는 명 길게 살아야 되는데 니도 그렇게 될까? 한순간에 일신에 우리가 불운이 든다지 크게 다칠까 명이 갈까 노심초사 애한테 맴도는 거야. 솔직히 뭐 앞으로 사는 것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처럼 살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주도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. 재주는 있다. 열심히는 한다. 그래서 지도 편안하게 일을 해서 뭔가 얘하고
마음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거 아니냐, 그래 토끼 같은 새끼들도 네. 잘 키울 거 아니냐라고 자꾸 일러주는데 그게 니기엔 안 들리는 거니까 마음만 바빠지는 거고 신랑은 니 따라가려니까 가랑이가 막 찢어질 것 같고. 아니 근데 이게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아버님 제사가 이제 올해 8월 달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제사 때 드레스를 보면서 불이 반짝 팍 켜지더니 갑자기 아 왠지 그 문 사이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냥 드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그걸 보고서도 아버님이 오셨나?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좀 아버님 제가 짜다게 생각하는 부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때 보고 오셨나? 그러면서도 이제 신랑한테도 아무한테도 말 못했고 저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맞다. 그래서 선생님이 금방 그랬잖아. 아버지가 제일 많이 미안하고 아버지 때문에 네가 더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게 이제 돌아가셔 좋은데 가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니까 아버지도 고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풀어달라 소리는 참아 못하고 미안해서 만진 게 가시 손이 자꾸 되고 아버지가 아팠던 거 사고로 갔든 이런 기운이 대주한테 똑같이 오는 거야. 그걸 풀어드려야 아버지도 다음에 오실 때는 좀 편안하게 오고 자손을 만져도 덜 힘들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실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네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좀 풀어드려가지고 대주 건강하게 네가 조금 공 들이면서 대주 지켜주고 어차피 아빠가 이러면 그 애들도 그렇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네가 또 살아가면 훨씬 덕이 된다. 그러면은 저 신랑이나 저나 좀 뭘 좀 하는 일이 있지만 저렇게 힘들어하니 직업을 좀 뭐 좀 다른 걸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. 신랑이 지금 뭘 철물이나 이런 제조를 하나? 지금 사실은 원래는 철거? 그 내가 있잖아. 철물을 다루는 걸로 자꾸 보여. 모든 물건에는 살이 낄 수도 있고 그렇듯이 철물 마저 살 자꾸 오니까 내 몸을 상해를 입히는 거야. 근데 내 신랑은 또 재주가 있어 손끝에. 예 맞아 그거는 뭐. 손 기술이 있거든. 가만 자세를 못한다. 성격은 소심하고 막 이런데 또 몸은 동적이야. 예 맞아. 막 몸으로 움직이니까 덜 고민하고 좀 이렇게 잠도 좀 푹 자게 되고 안 그러면 머리로만 하게 되면 잠도 못 자. 우리 신랑은 예민해서. 그래서 하는 일은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뭐 그런 걸 대리점을 하든 뭔가를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야. 그리고 같이 일을 하지 마라. 니는 예민해져서 안 돼. 애들 학교 가고 좀 적응되고 조금 더 키워놓고 그때 직업도 바꾸는 것도 괜찮아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도 내년 운세에는 내년에는 좀 안 됐던 게 풀릴 운세야. 근데 신랑은 뭐 어떻게 좀 다치고 싶고 좀만 고생해. 네,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뭐 평범하다면 아주 평범하게 사는 집인데 이제 대주와 일 때문에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데 합치면 어떨까 하는 문제인데 아직은 2, 3년 더 있어야 두 부부가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아 사주의 직성이 이렇구나 하고 조금만 받아들이면 이 사례자는 사는데 별 지장 없이 행복하게 사실 것 같네요.